오늘 헤드라인을 보면은요, final stretch. 이때 stretch는 쭉 뻗어 있는 거리 또는 기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질주하는데 바이든은 리드를 디펜드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든이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온슬로트에 대해서 온 일단 맨 공격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다 M이 맨 슬러터 하면은 T가 되면은 대학살을 얘기하면 대학살. 그래서 맹렬한 공격을 얘기하거든요. 트럼프의 맹렬한 공격. 바이든은 비교적으로 숨어 있고 트럼프는 마스크 쓰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모를 자랑하면서 금발을 휘날리면서 달리고 있죠. 근데도 바이든이 지금 마지막 질주에서 지금 투표에 있어서 예상 인기 투표에 있어서 리드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미국의 백인들이 주로 왔다리 갔다는 민주당 쪽, 공화당 쪽으로 왔다리 갔다는 스윙 스테이트인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서도 바이든이 지금 앞서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트럼프는요, 오버테이크, 떠맞다, 오버, 따라잡는 거죠, 따라잡다. 동사로 우리가 테이크 오버 하면은 아주 어려운 것을 과감히 떠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 A라는 기업이 took over the competitor. 이런 상태가 되면은 경쟁자의 전권을 떠맡은 경우를 얘기해요. take over, 떠맡다 이런 뜻이고, 이것은 overtake가 되면 따라잡는 겁니다. 이런 racial, 인종의 극단화의 전략으로 바이든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치사한 방법인데, 강렬한 단계, face가 되면은 단계입니다. 동사로 수가 face in이 되면은 단계적으로 설치하다, face out 하면 단계적으로 철수하다 이런 동사거든요. 그래서 face가 단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섬으로써 인종 문제를 꺼내들고 지금 미국의 도시들이 반 트럼프하고 반 사실 반 트럼프는 아니고 인종차별이나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들이죠. 그들을 제압한다고 이제 트럼프를 찬성하는 쪽의 시위들이 나서서 격렬하게 포틀랜드라든지 시카고에서 큰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것은 마지막 질주에서 바이든이 주도권을 가지고 방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트럼프가 자신을 결국에는 cast himself as a 뭐뭐로서 picture 그리다 뭐뭐로 그리다 백인 아메리카의 방어자로서 자기를 그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cast 그리다 또는 describe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기사로서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세계 1위에 조코비치가요, 화가 난다고 공을 뒤로, 테니스 공을 뒤로 그냥 쳐버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선심에, 가슴에 맞고, 실격당했습니다. 그래서 the rule that disqualify 이거는 이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자격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am
qualified to apply for this. 여기에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수동으로 돼야 되고요. This requirement 이런 조항이 can qualify me in applying 하는 데서 나를 자격을 주었다. 자격을 부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말인지 this qualify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코비치의 자격을 박탈한 심판의 룰입니다. 룰이 어떤 테니스 팬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선명한 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